안녕하세요. 향기동동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EM 발효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EM 발효액으로 섬유 유연제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거는 200, 제가 준비한 EM 발효액인데요. 자, 325ml입니다. 그리고 구연산 80g. 구연산은 그 세제, 섬유유연제를 넣어서 그 세제 찌꺼기들 있죠? 그 세제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코코넛 천연 계면활성제 10ml를 넣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 이 구연산이 EM 발효액에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 계면활성제를 넣어줍니다. 하지만 이걸 안 넣을 경우 그냥 흔들어서 사용해도 돼요. 그리고 레몬 에센셜 오일도 넣어주는데요. 레몬 에센셜 오일은 살균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그 특유한 EM 발효액의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간단히 EM 발효액 325ml에 자, 구연산 80g을 그냥 섞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섞어주는데 어차피 녹질 않아요, 구연산이. 그래서 계면활성제를 넣지 않으면 그냥 사용할 때 흔들어서 막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면활성제가 있어서 저는 계면활성제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번 만들 때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좀더잘 보여지게. 이렇게 구연산하고 EM 발효액을 잘 섞어줍니다. 자, 그리고 레몬 에센셜 오일, 저는 그 완전 그 천연 레몬 오일을 넣어줄 건데요. 자, 열 방울만 떨어뜨려 줄 거야. 다 18, 19. 자, 넣고 섞어줍니다. 구연산도 많이 녹았고요. 이 상태에, 자, 이렇게 다 완성된 거예요. 자,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짠! 네, 이렇게 만든 EM 발효액을 제가 병에 담았습니다. 한번 자연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EM 발효액으로 섬유유연제를 만들어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